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수비 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수수비 보험인데요. 저 보호망이 지난 5년 전부터 수술비 보험 선구자로서 수수비 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고 유튜브에 많은 광고와 홍보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간혹 무식한 설계사분들은 실손보험에서 되는데 굳이 평생에 수술 몇 번이나 한다고 수술비 보험이 필요가 있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있는데요. 일단은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3대 진단비와 다르게 최초 1회가 아니고 사고 우려 먹듯이 매번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발바닥 티눈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뇌혈관 질환 아니면 스탠드 삽입술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 매우 좋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수수비 보험은 실손보험 다음에 보험금이 가장 많이 지급되는 보험 상품으로서 아무래도 손해율이 많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신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굳이 입원을 안 해요. 그래서 일단은 신의료기술, 의료보험 적용이 거의 다 안 되기 때문에 고가의 일단은 최신 장비나 고가의 의료수술 때문에 병원비가 매우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원 시에 2,300만원, 4,500만원 나올 수가 있는데 실손보험에서는 통원비 한도 내로밖에 보장을 못 받다 보니까 질병수수비, 종수수비, 거기다가 여유가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엔드수수비까지 가입을 하셔야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질병수수비 어깨 누적이 한시적으로 완화가 됐어요. 6월 달에는 보험회사가 비수기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흥생의 수수비 보험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기존에 200만원, 300만원 있는 사람들은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흥생 같은 경우는 모든 생명보험, 모든 손해보험 어깨 누적이 2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이번 주 한시적으로 500만원까지. 그래서 DB에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 300만원 가입하신 분들은 흥생에 가입이 안 됐어요. 왜? 업계 누적이 200만원까지만 가입이 되다 보니까 DB생명 300만원 가입이 됐으면 총 합산 200만원까지다 보니까 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한시적으로 500만원까지 늘려놨다 보니까 기존에 동양이든 흥국이든 라이나든 가입하신 분들은 추가로 100이든 200만원이든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목이 갑자기 간지럽네. 여기 알레르기인가? 네. 자, 질병수습이 한도예요. 다산한 통합은 50만원, 다재다는 어린이보험 1호 사고금 100만원, 유병자 더 간편은 100만원, 최직영 지금 수수비는 50만에서 이제 5년 이후에 100만원, 그리고 최직영 100만원짜리는 5년 이후에 200만원. 근데 이 100만원이 최진영이 5년 뒤에 200만원 되는 건 기본 보험료가 7만원 넣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단가가 비싸요. 그럴 때는 차라리 최진영 50만원에서 100만원짜리 올라간 특약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좀 더 좋다는 겁니다. 자, 7월 질병수수비 26%가 인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 보호망이 이거는 제가 올려드린 게 아니고요. 흥생에서 맞는 자료다 보니까 거짓말 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일단은 7월 달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라 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흥생의 수수비 매우 좋아요. 매우 좋은데요. 일단 저 보호망 간단하게 흥생 수수비가 아니고 왜 수수비 보험이 보험 가입할 때 뭐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흥생의 수수비 보험이 타사보다 경쟁력이 있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게요. 흥생 수수비의 경쟁력 다섯 가지. 자, 5위는 바로 뭐냐면요. 바로 가성비, 연계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뜻은 뭐냐면 다른 보험사의 수수비 보험은 특히 DB손해보험 봐보세요. 질병수수비와 종수수비를 넣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해사마 후유장애 뭐 중환자실 아니면 여러가지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무 연계 조건 주계약 자체가 보험료가 비싸게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암뇌심 진단비도 어느정도 넣어야 가입이 되다 보니까 기본 보험료 단가가 5만원 6만원 넣어야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흥생 같은 경우는
질병 수술비 100만 원짜리가 5년 이후에 두 배로 주는 체증형 외에는 나머지는 연기 조건이 없어요. 주계약 자체가 80만 원만 넣으면 가입이 되다 보니까 연기 조건이 없는 게 매우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연기 조건이 없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4위는 흥생의 장점은 뭐냐면 특히 1호종 수두비, 1호종 수두비가 생명보험이다 보니까 임신출산 관련한 제왕절개, 요실금, 치액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1호종 수두비에서는, 물론 질병 수두비에서는 생명이든 손해보험사는 임신출산 관련한 요실금 제왕절개 치액이 보장이 안 돼요. DB손해보험만 유일무일하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회가 되죠. 무한반복으로 같은 날 같은 부위 매회 반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이 흥생에 가장 큰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3위는 지금 현재 1호종 종수두비가 거의 웬만한 보험회사는 1종이 20 혹은 30밖에 가입이 안 돼요. 웬일이야. 자, 흥생의 수두비 같은 경우는 1종에 무려 40만원 보장이 된다는 거죠. 많이 보장이 돼요. 이 정도 50만원 됩니다. 타사는 거의 30이나 40밖에 안 돼요. 1, 20만원 차이 어떻게 보면 많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1, 2, 3종이 특히 우리 주변에 많이 하는 수술, 특히 비관여 수술이죠. 카테터 내시경 신우료기술, 뭐 대장용종, 하지정맥류, 무지해반증, 백내장, 아니면은 여러가지 흔하게 우리가 많이 하는 수술은 1종에서 2종이 가장 많다 보니까 3, 4, 5종 관여수술, 중대질병수술은 4, 5종에 포함이 되어 있고 1, 2종이 가장 높은 한도로 가입은 회사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2위. 2위에는 동시 수술시 모든 보상이 가능해요. 이 뜻은 뭐냐면 타사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서 3종과 5종 수술을 같이 했어요. 부위가 같거나 틀리거나 어찌 됐든 간에 그런데 3종과 5종을 같이 했으면 다른 모든 보험사는 가장 높은 금액인 5종만 보장을 해줘요. 5종만. 하지만 흥생 같은 경우는 3종이든 2종이든 1종이든 5종이든 종만 틀리면 1종이든 3종 5종이든 종만 틀리면 모두 다 중복해서 중복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5종 두 번 했다. 그래도 한 번밖에 안 주죠. 하지만 5종과 3종 같이 했다. 5종, 3종 두 번을 받을 수가 있는 매우 찐찐 보험 TI라는 겁니다. 자, 흥생의 가장 큰 경쟁력, 대망의 1위는 질병코드 앞자리가 다르면 두 번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뜻은 저 보호망의 초반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가 대장용조 한 번을 제거했는데 K63, D12 앞자리 세 자리가 정확히 틀리잖아요. 그러면 두 번 100만원 두 번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종수두비도 질병코드 앞자리가 틀리면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흥생의 수두비 보험 과연 어떤 점이 장점이 있었는지 저 보험왕가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흥생의 수두비 보험. 자, 일단은 도대체 흥생 수두비 보험 왜 어떤 점이 장점이 있을까요? 궁금. Why? 왜 흥생이 경쟁력이 있는지 저 보험왕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입 한도가 질병 수두비 최대 100만 원까지 가입이 돼요. 최대 100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 5년 이후에 묶고 더블로가 그래서 질병 수두비 두 배까지 나오는 2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장 약관의 차이예요. 일단 동일한 질병이란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상의 분류 번호가 앞자리가 세 자리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죠. 내가 대장용종을 제거했는데 D12와 K63 앞자리 세 자리가 틀리면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세 번째 생명보험사의 종수두비예요. 매회가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임신출산 관련한 제왕절개, 요실금, 치액이 따로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가입한도가 무관하게 타사 같은 경우는 표준체와 유병자 보험이 보장한도와 보험료가 틀린데요. 흥생 같은 경우는 보험료는 당연히 유병자가 비싸지만 보장한도는 똑같다는 겁니다. 자, 생명보험사의 질병수두비의 장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저희 고객이 대장 용종을 제거했어요. D12, K63을 받았죠. 흔생 같은 경우는 D122, 124, 123 이렇게 나오면 앞자리 세 자리 D12, D12, D12 똑같기 때문에 결론은 앞자리 세 자리가 똑같기 때문에 한 질병으로 본다. 하지만 K63 있잖아요. K63은 앞자리 세 자리가 엄연히 다르다 보니까 또 하나의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두 번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동일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용종 제거했어도 K코드나 D코드나 한 번밖에 지급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자, 질병 수습이 최대한도가 100만원, 5년 뒤에는 2배 주는 체증형으로 가입이 가능하죠. 지금 현재는 200만원 받고, 하지만 5년 이후에는 얼마요? 40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400만원. 자, 실제로 저희 고객이 23년도 4월 27일날 가입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앞에 D12, K63 이렇게 나왔잖아요. 대장 용종을 한 번 제거했지만 코드는 D12, K63 코드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1년 미만 시에 종종 제거를 했기 때문에 1년 전에는 50%만 보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K63, K12 각각 받아서 100만원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1년 이내기 때문에 50%, 1년이 지났으면 이분은 100배 200을 받았을 거예요. 만약에 5년 지나서 K63, D12를 받았다, 400을 받을 수 있죠. 5년 뒤에는 체증형으로 2배가 나오기 때문에 용종 제거할 때마다 200, 총 4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수두비의 끝판왕 D사의 손해보험을 많은 보험사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요. 여기 보면 지금 다른 모든 보험사는요, 만약에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는 경우, 두 번을 같은 날 했을 경우 여기서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 질병 1호종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이때 이미 낮은 금액은 해당 사안의 수술비를 먼저 지급하고 높은 금액의 지급에 해당되는 수술비를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준다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2종과 5종을 한 날에 같이 했어요. 그 5종만 나가고 2종은 나가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2종이나 5종 같이 했다, 그러면 2종만 나가고 5종 차액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결론은 5종만 나가고 2종은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흥생의 수수비는요, 이 밑에 이 독수조항, 이 문구가 없어졌어요. 이 문구가 없어졌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각 종별 1종부터 5종까지 각 종별로 1회의 수술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에 DB손해보험이나 다른 모든 보험사는 가장 높은 금액이 지급이 되지만 훈구생명 같은 경우는 1종이든 5종, 3종이든 2종이든 종별 수술특약이 각각 다르며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2종 두 번 했으면 한 번밖에 지급을 안 했지만 2종과 1종을 같이 했으면 둘 다 지급이 된다. 하지만 타사는 1호종에서 가장 높은 금액만 지급되고 끝난다는 거죠. 자,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았다 할지라도 훈국은 1, 5종별, 종별로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손해보험은 가장 높은 수술 급여금 한 번만 주고 끝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한 분이 대장암 수술을 받았어요. 훈국에서 내시경 하정막 절제, 그 대장막 근치 수술 했어요. 그리고 회장류 조영술,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했는데 종별 틀리네요. 3종, 5종, 4종. 그러면 이 모두 다 합산해서 3,5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손해보험은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인 5종만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디스크 수술했는데 훈구 수술비는 척추신경성형술 2종과 추간판 관여수술 3종을 같은 날 했어요. 그러면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손해보험은 3종 추간판 관여수술만 가장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3종만 지급되고 끝난다는 겁니다. 자, 동시에 받는 경우에 가장 큰 수술비만 지급을 해준대요. 제2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수술 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비에 대해서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경우 할지라도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지급합니다. 자, 일단은 손발. 아니, 왼쪽 손 오른쪽 틀리죠. 왼쪽 발가락 오른쪽 발가락 틀려요. 같은 부위가 틀리고 그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1호종 분리형만 적용이 돼요. 분리형이 보험료가 좀 더 비싸요.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